자, 안녕하세요. 섭입니다. 제가 그전 영상에서 크리저 라인에 대해서 얘기를 간단히 드렸었죠. 그러면 이제 크리저 라인을 그을 때이 자세 혹은 뭐 방법일 수도 있고요. 이 도구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물론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알고 계시는 분들은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거랑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거랑 같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모르시는 분 같은 경우는 이걸 보고 아, 이 도구는 이렇게 쓰는 거였구나라고 아시면 될것 같아요. 도구 세 가지죠. 세 가지 중에서 먼저 소개드렸던 디바이더. 디바이더는 우선 이 간격 사이를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조정을 하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간격을 조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느낌이냐면, 가죽이 있으면 이날 오른쪽이죠.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는, 아, 이쪽이 오른쪽이죠? 아, 똑같을 거예요. 근데 오른손잡이 기준을 설명해 드릴게요.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다리 쪽은 가죽 바깥쪽에 걸쳐지고, 이 안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다리는 가죽 안쪽에 걸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리 하나가 바깥쪽에, 다리 하나가 이제 가죽 안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자, 이렇게 보면은, 바깥쪽에 이렇게 걸쳐지고 보이시죠? 해서 이렇게 잡고 천천히 그어서 자국을 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천천히 천천히 내시면 됩니다. 어떤 느낌인지 조금 아시겠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 오른쪽 다리는 바깥쪽으로 나가고 왼쪽에 있는 다리는 가죽 안쪽에 대진 채로 이렇게 천천히 쭉 그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쭉 그으시면 돼요. 네,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디바이더는 이렇게 쓰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쓰시는 게 조금 더 편해요. 요 자세죠? 요 자세로 눌러서 쓰시는 게 조금 더 편하셔요. 아시겠죠? 디바이더는 그렇다고 치고, 자, 크리저. 이 크리저는 열을 가하고 가하지 않고와 상관없이 동일합니다. 전기 크리저도 마찬가지고, 그냥 저희가 알고 있는 이제 엣지 크리저, 수동 공구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인데, 어떤 느낌이냐면, 아까 보여드렸던 디바이더와 같은 느낌이에요. 자, 이 끝이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 끝이 보이시나요? 자, 살짝 패여있죠? 동그랗게. 그래서 제가 그려놨습니다. 네. 이런 느낌이에요. 자, 이거까지 한번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디바이더. 디바이더죠. 지금 이쪽이 가죽 안쪽이에요. 그리고 이쪽이 가죽 바깥쪽입니다. 가죽 바깥쪽에 걸쳐지고 가죽 안쪽에 있는 이 라인으로 크리저 라인이 그어지는 건죠. 근데 저희가 이제 쓰는 이런 수동 공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끝이 동그랗게 되어 있는데, 보통 어떻게 되어 있냐면, 왼쪽이 더 이렇게 짧게 돼 있습니다. 오른쪽이 더 길게 돼 있어요. 더긴 쪽이 가죽 바깥쪽에 걸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짧은 쪽이 여기서 라인을 그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깥쪽에 걸쳐지는 쪽이 조금 더 길어요, 보통. 그리고 왼쪽에 있는 쪽이 조금 더 짧습니다. 근데 이 도구 같은 경우는 오른손잡이용이에요. 오른손잡이용이라서 제가 이렇게 잡고 할때 오른손잡이잖아요. 근데 왼손잡이면은 다르잖아요, 방향이. 그래서 크리저 같은 경우는 오른손잡이가 아니신 왼손잡이, 왼손을 주로 쓰시는 분 같은 경우는 좌수용, 왼손잡이용을 파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런 특수공구 같은 경우는 왼손잡이용이 잘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실은. 그래서 어떤 경우는 내가 마음에 드는 도구라면 오른손으로 잡고 쓰셔야 될 수도 있는 경우들이 있지요. 그래서 이제 왼손잡이이신 분들은 그런 걸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크리저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해서 똑같이 가죽 바깥쪽에 걸쳐지고 이렇게 천천히 그어버리시면 되겠죠. 지금 이거는 열을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거고요. 열을 가서 하는 전기 크리저도 마찬가지로 합니다.
단, 그 다음에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열을 가했을 때예요. 열을 가했을 때. 열을 가했을 때는, 우선 내가 하고 싶은 재단에 놓은 면을 하기 전에 같은 두께, 같은 가죽을 가지고 그 열이 적정한지 테스트를 해보셔야 돼요. 항상 테스트를 해보시고 내가 재단해 놓은 거를 이제 열선을 긋는 게 좋겠죠.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온도 같은 경우는 고온까지 올린 다음에 아, 너무 뜨겁네라고 해서 저온으로 내리시는 것보다 저온부터 테스트해 보고 조금 부족하네. 그러면 조금 더 달궈야지. 그거 보고 아직 부족한가? 하다가 아, 이 정도면 돼라고 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낮은 온도부터 조금씩 온도를 올려서 혹은 이 수동공구 같은 경우는 조금씩 더 가열을 해서 온도를 어느 정도 맞춘 다음에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크리저 라인 같은 경우는 이런 베지터블 가죽 같이 잘 거지는 가죽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가죽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가죽들도 있는데 크리저 라인이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실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필수는 아닌 거죠. 내가 일정한 폭만큼 들여서 뚫을 자신만 있으면 굳이 긋지 않아도 됩니다. 필수는 아닌데 이제 사람이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도구를 빌리는 거고 내가 그 안쪽으로 들어오는 간격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데코레이션 이제 장식의 역할도 하니 추가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처음부터 한번 해보시다가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저렇게 연습을 한번 해보고 하시는 게 좋고 맨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이런 느낌이죠. 가장자리에 걸쳐지고 안쪽에 있는 날이 선을 그어주는 느낌. 가장자리에 걸쳐지는 느낌이 중요합니다. 그 느낌만 아시면은 이제 크리저 긋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